현지 시간 지난 4일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를 만나 총격으로 사망한 도로입니다. 괌 경찰은 포상금 5만 달러, 약 6,600만 원을 걸고 수사를 시작했고 6일 만에 시민의 제보로 사건의 단서를 잡았습니다. Arrest the suspect in no time and carry out thorough investigation to bring them to justice. 경찰은 범행 당시 운전을 했던 용의자를 인근 마을의 게임장에서 체포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총격범 소재에 대해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후 총격범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로 접근해 하차를 지시했지만 총성이 들리고 용의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괌 경찰은 머리 부분에 자해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2년 전 마약 소지 혐의로 구속됐었고 사건 당시 수배 명단에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부부에게 소지품을 요구하다 남편을 총으로 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도 일당이 훔쳤던 한국인 관광객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은 피해자 측에 돌려주기 위해 현지 한국 공관에 알린 상황입니다.